예쁘다. 나도 이런 거 입고 싶다. 언니 결혼해. 내가 드레스 해줄게. 안 돼. 엄마가 나보다 너 먼저 결혼하라잖아. 결혼은 디기 하고 싶나 보네? 애부터 갖고 혼인신고하고 다 좋다면서. 왜 그러냐? 당연하지. 나도 여잔데 웨딩드레스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윤준상 씨 엄마. 웨딩샵 같이 갔잖아. 어?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우리 사부인이 어디를 같이 가? 안녕하세요. 인사는 됐고. 어디 보자. 아니, 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우리 사부인이 왜 여기 옆에 있어? 왜 이러세요? 휴대폰 주세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뭐냐고. 촬영하러 갔다가 우연히 찍게 됐어요. 우연히? 웃겼어 진짜. 어머니 우연이라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사이가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아주 사람 홀리는 재주는 여전하네. 우리 사부인까지 홀리고. 어머니 제 동생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엄연히 사돈이고 배드래곤 이모인데 말 조심하셔야죠. 배드래곤 배드래곤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네. 뭐 저래? 보자마자 시비부터 걸고. 언니 어떻게 살아?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그게 이 집 시집살이에는 굉장히 유리하더라고. 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바로바로 까먹으니까 이게 가슴에 쌓이지를 않는달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금방 잊어버리니까 괜찮아. 아니 우리 민이 며느리 삼을 때는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더니 며느리 될 뻔한 애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는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사부인 진짜 이상하네.